IBS 연구진 양자세계서 제4의 상 네마틱 관측.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서 새로운 물질상 발견.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김범준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부연구단장포 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양자물질에서 액정과 유사한 물질상을 관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한다. 액정을 포함한 제4의 상인 네마틱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고체처럼 분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네마틱 상이 양자역학적인 스핀 전자의 각운 동량계에서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은 반세기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물질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석은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고체 상태다. 자석에서 스핀은 자석의 N극과 S극이라는 두 개의 극으로 이루어진 자기 쌍극자를 형성한다. 반면 스핀 네마틱은 자석은 없지만 네 개의 극으로 이루어진 사극자가 정렬되어 있다. 기존 개발된 중성자 산란 등 대부분의 실험 도구는 쌍극자에만 민감하게 설계돼 스핀 네마틱을 검출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사극자의 존재를 빛엑스선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설계했다. 우선 미국 아르곤 연구소와 협업해 공명 비탄성 X선 산란 장비 RIXS를 4년여에 걸쳐 개발했다. 이후 포항가속기 연구소 등 가속기 빅라인에 개발한 분광기를 구축해 실험했다.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로 꼽히는 이리듐 산화물에 X선을 쏴서 스핀의 거동을 관찰한 결과 이리듐 산화물은 230K 영하 43.15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쌍극자와 사극자가 공존했다. 하지만 260K 영하 13.15도의 온도까지는 쌍극자가 사라져도 사극자가 남았다. 23만 260K의 온도 범위에서 스핀 네마틱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스핀 네마틱 상의 발견은 물리학자들의 숙원 과제인 스핀 액체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기령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양자정보기술에 활용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스핀 액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스핀 네마틱은 스핀 액체와 공통적인 물리적 성질을 지녀 스핀 액체 탐색의 핵심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리듐 산화물에서 고온 초전도 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론적으로 스핀 네마틱 상도 스핀 액체처럼 스핀 양자 얽힘을 통해 고온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범준 부연구단장은 RIXS는 양자 간섭을 통해 스핀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X선 과학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주목받은 기술 중 하나라며 국내 방사광 X선 실험 인프라 활용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했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 뉴스로 인해 아이 컴포넌트가 상한가이며 후발주로는 신도기현, 디스플레이텍, 빅솔론 등이 상승 중이다.